충북 제천 깊은 산골. 아홉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곰바위 마을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.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과 나눌 조청을 만든답니다. 구실구실하게 잘 됐어. 한 그릇 퍼졌어. 뭐 고구마, 뭐 콩 그런 게 많았지 쌀이 없었어요. 이 동네는 논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고구마 조창, 수수 조창, 쌀 저기 좁쌀 조창 그런 거를 했어요. 왜냐 감히 쌀 조창은 생각도 못했죠. 밥 잘 됐어요. 집안 행사에 쓸 한과를 만들 때나 겨우 맛볼 수 있었던 게 조청이었다죠. 이쁘게 됐다. 아라리 돌잖아. 이렇게 아라리 이렇게 돌. 아유 이게 뭔지 아셔요? 엉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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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직접 만드신 이거는 다래나무. 다래나무. 예, 수제. 물 높이를 맞춰주느라고. 쌀 찌려면 솥에서 물이 높이가 있어야지 물에 잠기잖아요, 쌀이.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망을 넣고 보자기를 넣고. 세상에 힘 안 들이고 거저 얻어지는 것 없다지만 조청만큼 손 많이 가는 게 또 없답니다. 고두밥 짓고 엿기름 넣어 우선 식혜부터 만듭니다. 이게 온도가 안 맞춰지면 안 삭아요. 그리고 또 시간이 너무 지나면 시기도 하고요. 한 시간에 한 번씩 저어가며 8시간을 삭히는데 조청 한 솥 완성하기까지 장장 사흘이 걸린다네요. 왜 이 조청 이거를 만들 시작하신 거예요? 여기는 일찍 오고 저는 늦게 왔는데 한 달에 3만 원씩을 내서 외국 간다고 뭐 어쩌니 뭐 그러면서 돈을 내길래 돈을 와서 냈어요 저도. 해다가 여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뭐를 뭐 도로 저기 가서 뭘 하는 거를 부업을 할까 어쩔까 겨울에 너무 심심해서 그래서 그럼 우리 조청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랬어요. 농한기에 마을 돈을 모아 해외여행 한번 가보자는 목표로 다 함께 조청을 만든 지 올해로 12년째. 이거 칼이 껍질이 잘 안 까진다. 그 왜 그래나? 몰라 그걸 알면 내가 불사지는 기술이 부족해서 그래. 뭐 꺾는 데를 왜 끌고 내리지 뭐 기술 뭐 있겠어 이까지. 정말 나보고 작아서 그렇다. 뭐 집에서는 내가 혼자 있으니까 지금 가도 누구랑 말해요. 그 까불이랑 말해지. 까불이 강아지. 여기 오니까 이 사람들 만나서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말도 없어. 처음에는 울고 그러더니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. 왜 우셔? 아유 아저씨가 보고 싶어서 그러죠. 우리 아저씨가 돌아가셨잖아. 올해 2년 됐는데 그래도 밤에는 울고 그래. 밤에는 보고 싶어. 둘이 먹질 못해서 그렇겠지. 남자 일도 내가 했니까. 왜 죽었어? 왜 죽었어? 저지. 더 살지 왜 죽었어? 이렇게. 그 헛헛한 마음 채워준 게 이웃들이었다죠. 다 같이 조청을 만들며 위안을 얻고 슬픔을 잊을 수 있었답니다. 하면은 안 돼. 위에서 또 쏙쏙 밀어야 돼. 맛있어? 응, 맛있어. 언니 좀 줄까? 다 좀 더 봐요. 야, 쬐끔, 쬐끔. 어, 진짜 맛있다. 심심한데 노래 한 곡도 해보지? 일레꽃 붉게 피. 남쪽나라 내 고향. 아니 언니 한 번 더 일어난 김에 못 견디게 괴로워도 울지 못하고
자다 말고도 우리 집에서 내 혼자 불러봐매. 자다 말고요? 가련다 떠나련다 어딜 가든 오공주는 함께입니다. 사실 받고 어디 가세요? 저기 우리 땅콩이 저기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빨리 그거 오늘 붙여줘야 돼. 그래서 오늘 까야 되겠는가? 아니 오늘 까가지고서는 뭐 저기 다섯 명이 까면은 내가 그래. 어디세요? 이제 여기요. 우와 집이 엄청 좋은데요? 제일 커요 집이. 일로 가야지. 그럼 일로 가야지. 아니 오늘 땅콩 가는 게 아니라 이거 방송에 집 자랑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? 그거 어떻게 알았지? 그거 어떻게 알았지? 우리 펜션인 줄 알고 손님들이 12시에 문 두드려. 곰바위 마을에서는 겨울이면 집집마다 농사지은 땅콩 껍데기 까는 게 일이랍니다. 쌓인 정에 품앗이는 보너스. 이거요. 저그 수발에 찝는 거. 이거 수발에 찝는 거. 녹으려면 잘 까져요, 이게요? 잘 까져요. 근데 이거 진짜 재밌어, 까먹. 잘 될 때는 세 개짜리. 근데 맨날 보는 얼굴인데 안 지겨워요? 가끔 지겨워.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궁금하고. 처음에는 우리가 이사를 왔는데 뭐 안 보면 2주도 못 본대요.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. 아니 무슨 한 동네에서 2주 한 번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더라고. 그랬더니 아 진짜 2주를 못 보자라고 조총하기 전에는. 서로 자기 일 하기 바쁘다 보니 일부러 찾지 않으면 만나기가 쉽지 않더랍니다. 지금은 수시로 집결, 동고 동락하며 조청 만드는 날은 삼시세끼를 함께 나누죠. 아니, 유미서 뭐 먹고 싶냐고, 뭐 먹고 싶냐고 얘기해라고. 그러면 이제 뭐가 먹고 싶다 이러면은 해요. 같이 해서 먹어요. 단맛 내는 데는 역시 조청이죠. 이 동네 주방에서는 설탕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. 한번 맛 좀 봐. 간이 맞을려나 모르겠다. 나도 맛보고. 맛있네. 근데 달짝지근한 게 아주 맛있다. 달달해야 맛있어. 더 넣어야지. 더 넣어야지. 한 세 번. 매콤달콤하게 양념한 닭볶음탕도 한 냄비 가득 끓입니다. 남편들도 맛 봐야죠. 자, 접시 놓겠습니다. 친구 일이죠, 내가. 친구도 찍자, 이리 와. 아버지, 어떻게 다 친구예요? 이렇게 해야 또 하나, 또 하나 온다, 아니면 저 집에. 바로 이분입니다. 어이구, 집 가보시나? 네 분이 초등학교 동창이래요. 나고 자란 고향에서 한 솥밥 먹게 된 게 다 조청 덕분이죠. 자, 여기 중간에 하나. 저기 저 김치가 달달할게요. 조청이 맛있어. 맛있어요? 응? 응. 여럿이 먹으니까 맛있어. 여럿이 먹으니까 많이 먹어. 아니, 조청도 조청이지만 그걸 이렇게 맨날 만나서 같이 있는 그게 좋은 거지. 살맛 난다는 게 바로 이런 거겠죠. 남편들도 손 놓고만 있는 건 아닙니다. 남편들은 나무 장작 쪼개고 이거 뜨거운 거 짜주고 그리고 이거 찌꺼기 갖다 버리고 무거운 일을 다 도와줘요. 그래도 역할이 있네요. 그러면 남편들도 우리가 퍼센트를 준다면 이제 모두 20% 줘요. 20%. 네.
오랫동안 함께 호흡을 맞추다 보니 손발 척척. 바가지 어디 갔어? 바가지. 바가지. 재밌지 형님? 재밌고 말고지. 잘 삭힌 식혜는 밥알을 걸러내고 그 물만 짜서 조청을 만드는데요. 막힘없이 일사천리죠. 그래, 이렇게 다 자기 보직이 있어가지고 얘도 열심히 해요. 왜냐하면 이거 한 두세 번만 안 나오면 바로 잘려, 보직에서. 그러면 수당이 없어. 근면 성실은 남편들의 힘, 수당 확실히 챙긴답니다. 이제 식혜 물을 졸일 차례. 적당히 졸아들면 잘게 썰어둔 무를 넣어 함께 졸입니다. 무 조청만 하는 건 아닙니다. 도라지예요. 무도 하고 수수도 하고 가지수 여러 가지 일곱 가지나 돼요. 이제 인증숙도 있고 쌀도 있고 마늘도 있고. 이제 바닥에 눌어붙지 않게 주걱으로 계속 저어줘야 합니다. 이제 저 바닥까지 가야지 다 되는 건데. 교대로 돌아가며 장장 8시간을 불 앞에서 지키고 있어야 하죠. 옛날 식으로 하는 방식이라서 그래야지 좋아. 맛도 좋고 끈기도 있고. 고행이 따로 없지만 마음만은 늘 즐겁답니다. 이거 해가지고서 애국 갔다 오니 참 잘했어요. 좋았었어요? 네. 나가보니까 어떠셨어요? 해외국 나가보니까. 뭐 좋겠지만 길 아침 저녁으로 있나가지고 화장 싹 하고 예쁜 옷 입고 나오기가 제일 좋더라고. 다 같이 태국으로 여행 다녀오셨답니다. 처음 가본 해외에서 느끼는 즐거움도 컸지만 무엇보다 해냈다는 성취감, 그 충만함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. 아무리 일이 고돼도 절로 웃음 짓게 하는 별미가 기다리고 있답니다. 칡가루요. 우리가 칡조청을 하거든요. 가루가 나와요. 전분이요.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서는 또 부치기를 해먹어요. 숯불에 은근하게 구워내는데요. 아이고. 칡 특유의 향과 단맛의 고소함이 더해져 이 맛 보러 조청 만드는 날을 기다릴 정도랍니다. 아유. 아, 벌써고. 맛있다. 없는 사람이? 아우, 맛있다. 드디어 오랜 기다림과 정성 끝에 조청이 완성됐습니다. 좀 타는 거다. 이렇게 똑똑 떨어져야 돼요. 치마처럼. 펴져가지고. 건더기가 쫀득하게 씹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최고의 궁합은 가래떡이죠. 이번에 조청이 잘 됐어.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해주셨던 그 맛이야, 그 조청이. 또 가장을 찍었어? 긴긴 겨울밤 입 심심하지 않게 달래주던 할매들의 주전부리. 기어서 올 때까지 조청을 하려고 그래요. 그때까지 다 모여서 여럿이 만들어서 이렇게 재미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. 박수! 네, 그러면 지금 적금 한 두 달 남았으니까 그거 타가지고 여행 가야죠. 한 번 더. 곰바위 마을에서 불어온 달콤한 조청 바람이 열풍이 될지 또 모를 일이죠.